반갑습니다. 캠핑장 작가 알사대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올해부터 판매하고 있는 보급형 루프탑 텐트죠. 피크사의 오버랜드 프로 그리고 피크 팬더 지난 7월 장착 영상입니다. 지난 7월에는 저희가 그동안 주력으로 하고 있던 오토홈사의 메졸리나가 많이 판매가 되고 더불어서 이 피크사의 이 두 종류의 텐트가 같이 좀 판매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피크사의 텐트는 총 두 대밖에 장착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8월 9일 현재 피크 팬더 같은 경우는 8월에만 4대가 지금 계약이 되고 장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금액적으로 그리고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피크 팬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가설 수 있는 루프탑 텐트 피크사의 오버랜드 프로 그리고 피크 팬더의 7월 장착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3일 팀장작 피크 14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더뉴 카니발, 장착된 피크는 피크 팬더입니다. 7월 11일 계약하시고 이틀 만에 장착하시게 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캠핑 장작을 찾아주셨습니다. 좀 더 편안한 아웃도어 생활을 위해 루프탑 텐트를 여러 가지로 알아보시다가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크기의 루프탑이 피크라고 결정을 하셔서 저희 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날은 비 예보가 있었는데요. 매번 틀리던 기상예보가 이날만큼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장착과 동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중설치라 고객님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지만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생각만큼 많은 비가 오지 않아 장착하는 데는 오히려 햇빛보다 더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단단하게 가로발을 설치하고 피크 팬더에 박스를 오픈한 후에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차량 위에 올립니다. 트렁크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좌우 균형을 맞춰 흔들림이 없도록 튼튼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피크 팬더를 선택하신 이유가 기존 나와있던 어떤 4인용 확장형 텐트보다 사이즈가 크고 제품의 마감이나 구성이 마음에 드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진정한 4인용 하드루프탑 텐트는 사이즈 면에서는 피크 팬더를 따라올 텐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치를 마치고 몇 번이고 잘 부착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 사용 설명을 해드립니다. 비가 오는 도중이라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전시 텐트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가늠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매장 내 전시 텐트에서 텐트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 그리고 텐트를 접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피크 팬더와 함께 즐거운 아웃도어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루프탑의 세상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 7월 27일 팀장작 피크 15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기아 모아비, 장착된 피크는 피크 오버랜드 프로입니다. 그리고 오버랜드 프로와 함께 피크 270도 어닝까지 동시 장착하시게 됐습니다. 7월 25일 계약하시고 이틀 만에 장착하시게 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캠핑 장작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당히 부지런하신 남편분과 또 위트 있는 언어를 구사하시는 사모님께서 장착하는 내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단단하다는 애니커스텀 탱크바로 가로발을 시공을 하고 텐트 위치를 잡고 어닝 브라켓을 장착하고 우선 어닝부터 장착을 합니다. 장착하는 내내 옆에서 마치 직원처럼 도와주신 남편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손 쉽게 장착을 하고 더 튼튼하게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장착과 동시에 캠핑을 떠나시려고 준비까지 다 해오신 고객님 근처 박지를 소개해드리고 텐트 사용 방법과 270도 어닝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활달하신 아내분과 함께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크 오버랜드 프로와 함께 행복한 여가생활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루프탑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루프탑 전문점 캠핑 짱작의 2022년 7월 보급형 루프탑 텐트 피크사의 오버랜드 프로와 피크사의 4인용 루프탑 텐트 팬더의 장착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4인이 사용하시기에 그 어느 텐트보다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피크 팬더 그리고 2인이 사용하시기에 좀 더 쇼홀쇼버 방식으로 좀 더 사용이 편리하고 기존의 삼각형 이렇게 열리는 방식의 텐트보다 이 뒷공간까지 좀 더 확장이 된 사용이 편한 피크 오버랜드 프로 루프탑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프탑 전문점 캠핑 짱작에는 보급형 루프탑 텐트 피크사의 제품과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루프탑 텐트의 명품 이태리 오토홈사의 제품들이 전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매장에 오셔서 하나하나 제품을 만져보시고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루프탑 텐트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